안녕하세요. 노틸러스 이성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지식교양 웹툰을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이만배라는 웹툰 서비스 플랫폼을 8월 15일 출시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만배는 이걸 만화로 배워라는 말의 준말이고요. 왜 8월 15일이냐? 재미없는 공부에서 해방되는 일종의 광복절과 같은 개념으로 8월 15일을 선택해서 저희가 출시하게 됐습니다. 일단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전 직장인 레진 엔터테인먼트였어요. 레진 코믹스라는 유료 웹툰 플랫폼을 창립 멤버로서 첫 번째 창업을 진행을 했고 그게 2013년이었고요. 2018년에 제가 대표이사가 돼서 2021년 2월경에 주식회사 키다리 스튜디오에 우회상장 시키고 합병, 인수합병을 시키고 엑시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저는 이제 웹툰과 관련해서 새로운 창업을 작년 7월에 진행을 했고 올해 한 4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팀 빌딩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8월에 이만배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일단 히스토리는 이와 같고요. 저희 구성원들이고요. 구성원들을 보면 크게 한 두세 가지 구성원들의 분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와 함께 레진 코믹스를 함께 만들었었던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특히 테크팀 같은 경우 김영찬님, 김성남님, 변진아님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정원님 저와 함께 한 7년 정도 일했었던 분들이 조인하게 됐고 그리고 지식교양 웹툰 분야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사업 방향성에 되게 공감해서 함께 조인하게 된 박정훈님 그리고 다른 분들 모두 다 이런 만화 웹툰으로 제공한다라는 지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창업자나 창업을 고려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그 팀원들을 모집하거나 할 때 하나의 팁은 뭐냐면 논리적인 부분보다는 그분들의 실제 삶과 관련된 부분을 건드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머니, 아버지 분들이 노틸러스에 많이 조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설득하게 하는 여러 가지 워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생각보다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고요. 일단 창립 초기에는 퓨처플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펀딩을 진행을 했고 그 뒤에 저희가 창업하고 한 7, 8년 동안 만들어졌던 인연들로 인해서 엔젤 분들을 많이 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엔젤 투자분들을 그렇게 많이 이제 모집하지 않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좀 많은 엔젤 분들을 좀 모으고 싶었고 특히 레진과 경쟁 관계에 있던 김창원 대표님 그리고 제가 그전 직장 이제 네이버였었는데 그때 모셨던 김상원 대표님 13년도부터 제가 경영 또는 마케팅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김봉진 의장님, 그리고 교육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 큰 인사이트를 줬던 야나비 김민철 대표님이 엔젤로 합류를 해주셨고, 그 뒤로 6월에 카카오 벤처스 원엔젤스, 스마일 게이트, 그리고 퓨처플레이 후속 투자로 인해서 프리시리즈 A를 완료했고, 총 누적 4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작가님들이 저희들의 강점이에요. 시작할 때는 작가님의 팬덤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훌륭하신 작가님들을 좀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제가 받은 사전 질문지 중에서 이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구성하냐, 어떤 식으로 초기에 유저들을 모으냐. 만약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한다면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적극적인 회사에 구성원으로서 합류를 시키고 여기서 합류라는 건 직원으로서의 합류가 아니라 같이 이제 사업을 하는 파트너로서 이제 조인하게 하고 그 사람을 팬덤을 흡수하게 하는 게 최고의 초반의 커뮤니티와 팬덤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와 함께하는 작가님들의 팬덤을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팬덤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 웹툰 지식교양을 전하는데 웹툰으로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굳이 이건 말로 할 필요도 없고 자료를 찾을 필요도 없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남들이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른다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부를 평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고 있는 민족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건 경험이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성인의 78% 이상은 정기적인 자기계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평균 2.5개의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평균을 훌쩍 넘어서 82% 그리고 평균 3개 정도의 정기적인 자기계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넘버원은 유튜브를 시청을 통해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독서라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다뭐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지도 않는 책을 우리는 굉장히 쌓아놓고 있죠. 난 저걸 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경험을 좀 데이터화해서 저희가 몇 가지 데이터를 합쳐보니, 도대체 한국 사람들 중에 읽지도 않는 책을 구매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전체 이제 뭐 시장 규모에서 미만족되는 부분은 한 50.55% 정도라는 밀리의 서재 데이터가 있어서, 이거를 이 단행본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총 대한민국 국민은 6,571억 원 분량의 서적을 매년 읽지도 않지만 구입을 하고 있다라고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책을 돈을 주고 사는 거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읽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유튜브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지식과 교양을 전하는 분야에서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이제 패션 뷰티 같이 구독자 수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활발하게 좋아하는 이런 류의 지식과 교양 또는 분야가 좀 존재하는 반면에, 그 외에 대부분의 영역에서 구독자는 굉장히 높습니다. 난저 영역, 뭐 예를 들어 경제 투자를 제가 예시로 들었지만, 코딩 아니면 자기 개발 아니면 언어와 같은 부분에 굉장히 내가 관심이 있어서 구독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보진 않는다. 관심이 있다라는 건 내가 저 지식을 알고 싶지만, 유튜브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래도 모든 콘텐츠의 백화점과 같은 모양새다 보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지식과 교양 영역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영역으로 손가락은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된 데이터는 뒷부분에 좀더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식 교양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와 경쟁이 어떤지 좀 문의하는 글들이 있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그럼 왜 웹툰이냐? 배경에는 제가 레진 코믹스의 대표를 했기 때문에 웹툰과 관련된 네트워크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제가 좋아하는 미디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어릴 때부터 제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이 만화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재밌는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요 책은 밀덕이면 아실 수도 있는데, 베트남 전때이 새로운 M16 소총을 보급을 했는데, 이 작동 불량으로 병사들이 베트남에서 나가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지식을, 이 정비에 대한 지식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무려 그 당시에 가장 미국에서 유명한 만화가인 윌 아이스너라는 만화가를 통해서 이런 소총에 대한 매뉴얼, 만화를 그렸어요. 실제로 저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림이 있는 매뉴얼이 아니고요, 정말 만화적인 표현이 가득 들어있는 재미난 매뉴얼을 만들었고, M16이라는 소총은 아직까지도 미국의 제식 소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저 만화가 좀 기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야, 지식을 전하는 만화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어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화로 배우는 블록체인,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72주간 경제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뭐 이게 좀 과거 데이터니까 아직도 이 영역에선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식도 만화로 사람들한테 제공을 했었을 때 베스트셀러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자녀가 있는 분은 당연히 아실 Y 시리즈라는 책은, 와, 정말 대단한 게 2001년 정도에 아마 첫 책이 출간이 됐고, 현재까지 60개국에 8천만 권 정도가 팔렸어요. 무려 이제 이 출판사가 티웨이 항공사를 인수하는 이런 어떤 팀도 이 만화를 세일즈 하면서 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어떠한 문화가 되든 어떠한 연령이 되든 이 만화라는 그 미디어는 지식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검증된 안정적인 미디어라는 부분들이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매년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식교양 목적으로 만화 이용률을 조사하고 있는데 점차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2021년 만화를 소비하는 사용자 대상으로 24%가 난 지식과 교양 목적으로 만화를 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 아주 재미있었던 거는 10대부터 뭐 50대까지 굉장히 고르게 동일한 목적으로 만화를 보고 있다는 답변들이 있음을 좀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의 첫 번째 미션 되게 간단해지죠. 이미 오프라인 출판 시장에서 성공적인, 제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베스트셀러 만화 같은 경우는 매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지식과 교양 콘텐츠 같은 경우에 최고의 장점은 장기간 소비가 될수 있다는 장점이거든요. 3에서 5년, 베스트셀러에 속하고 3에서 5년 지났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인기 있는 만화들의 누적 평균 매출은 7.3억 원이었습니다. 예, 출판 만화에서 이 정도로 성공하고 있는 만화를 우리가 디지털로 제공을 하고 마치 에듀테크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이 영역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스케일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사업의 목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만화로 지식을 전달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우리 아이가 뭐 마법천자문을 좋아해요. 아니면 Y 시리즈를 너무나 좋아해요.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2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20대는 가장 자기 개발에 적극적인 사람들이고요. 특히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1에서 3년차까지의 이 사람들 대상으로는 평균을 상회하는 자기개발 활동 참여율과 그리고 정기적 자기개발 활동 개수율과 대부분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웹툰과 관련해서 제가 레전드코믹스 창업하는 13년만 해도 웹툰을 돈 주고 사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미 20대 대상으로는 53.9% 정도 응답자들이 나는 웹툰을 돈을 주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대의 가장 큰 장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 빌딩과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20대 대상으로 한 만화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 그리고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이 되고요. 20대들이 이에 책이 나오던 온라인의 서비스가 됐던 가장 먼저 소비를 하게 되고 실제로 30대, 40대로 넘어가는 파급력을 좀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대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그리고 40대들은 주로 자녀를 위해서 콘텐츠를 구매를 해주는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고객은 20대로 설정을 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창업자분들 중에 어떤 바이럴을 중시하거나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분들 대상으로 한다면 20대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저희가 예상보다 되게 뭐 순조롭게 많은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웹툰을 서비스하지만 웹툰 서비스로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교육 출판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고요. 국내 교육 출판 시장을 봤었을 때 3.5조 원 정도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좀 집계가 되고 있어요. 제가 몸담았었던 웹툰과 웹소설 플랫폼은 2020년도 기준이지만 물론 여기에 네이버 웹툰이 빠져 있지만 아마 합쳐서 1.5조 원 정도 규모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 교육 출판 시장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냥 오프라인에서 만들어진 시장이고 혁신이 필요하고 하지만 너무나도 큰 파이를 기록하고 있는 이 교육 출판 시장은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투자자한테도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구분을 하고 향후 미래 진출하는 계획들을 수립을 해보면 일단 저는 이 시장을 서비스 플랫폼 중심 기업 그리고 콘텐츠 제작 공급 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교육 이렇게 네 가지 분면으로 좀 나눠 봤었을 때참 감사하게도 교육을 지향하는 B2C 대상의 서비스 플랫폼 중심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 노틸러스 이만배는 이 말랑한 어떤 지식교양 웹툰을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와 경계에 있는 콘텐츠들을 일단 먼저 제공을 하고 점점 더 초중고 학습 교보제 그리고 유아 아동 시장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유아 아동 시장으로 저희가 교육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주변을 통해서 많이 파악을 해본 결과 저희가 처음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해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주지 않더라. 그러면 왜 나중에 접근을 하냐? 우리가 이만배를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 몇년 이내 우리가 충분히 부모님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저희는 이렇게 보고 진출하고 있고요. 제가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받았던 유튜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유튜브 지식,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지식교양 채널들의 구독자 숫자와 주간 단위 어떤 조회수들을 좀 락셉 인플루언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지식교양 영역에서 서브 카테고리를 쭉 나누다 보면 굉장히 대부분의 콘텐츠들의 분야들이 평균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채널별 그 평균 주간 단위 조회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 투자, 내 주변에 다 투자하고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콘텐츠 자체 소비를 많이 안 하더라. 자기 개발, 소프트웨어 노하우, 공부법 등등 내가 알고는 싶지만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가득한 유튜브 내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내가 적극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러면 이런 그 분야들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협력해 나갈 수 있을까?
유튜브는 경쟁 상태라기보다는 저는 그 보완제이자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유명 채널들과 저희들이 협업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그 지식표현 유튜브 채널들이 책을 많이 내요. 비유는 뭐냐면, 온라인에서 유튜브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정 부분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들도 좋은 지식들을 누적해 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의 데이터들이 소비가 잘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책이나 좀 내가 실제로 시청자가 듀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로 또 수익화를 이뤄내고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웹툰을 공동으로 제작을 하고 이 크리에이터들과 채널한테 요청하는 거는 여러분 이만 배이 만화들이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것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유튜브를 소비를 할때 여기에 만화가 있다. 그러면 이 시청자가 2만 배의 독자가 되는 이런 순환 구조를 저희들이 이루기 위해서 협업 구조를 좀 만들기 때문에 유튜브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채널을 통해서 미디어 믹스를 좀 이뤄낼 거예요. 근데 저희 뭐이 다큐멘터리를 기반으로 한 쇼폼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굉장히 재밌는 이제 콘텐츠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매력이 뭐냐면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총 매출 총 이익이 넷플릭스를 추월한 지가 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넷플릭스가 당연히 매출은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나오는 콘텐츠들은 생산 비용, 제작 비용이 굉장히 높다라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제 디스커버리 채널의 다큐멘터리는 카메라만 들고 가면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작 비용이 많지 않고 크게 들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트렌디하지 않아요. 아직도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 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되는 장점들이 있다 보니 이 콘텐츠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그리고 작가님들과 함께 쇼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걸 누적시키고 여기서 나온 노하우와 좋은 쇼폼 콘텐츠는 발전해서 저희가 극장이나 OTT에도 납품할 수 있는 장편, 영상, 미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또 우리가 웹툰 사업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창업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해 드렸을 때 저는 어떤 창업을 좀 중시하는 편이냐면,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어야 돼요. 네, 제가 좋아하지 않은 영역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돈이 될것 같으면 하는데, 이것도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좀 올드스쿨 창업자이기 때문에, 이미 인터넷이 존재하는 이전 시점부터 검증된 좀 비즈니스를 좀더 선호해요. 그런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전환을 했을 때 발생하는 파급 효과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교양 웹툰은 인터넷이 없는 서점 쪽에서도 지속적인 성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요소가 이 노틸러스를 창업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레진 코믹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미디어였고요. 저는 원래 미술을 공부했고, 제 동생이 만화가이기도 했다. 그리고 만화를 돈 주고 본다는 건 옛날부터 존재했었던 가치죠. 근데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는 못했던 거죠. 저희는 노틸러스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크게 동력을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에듀테크와 관련된 영역이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3월에 이제 팁스도 선정이 될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해외 진출이에요.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진출하냐, 뭐 자세한 건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냥 해외에 나가서 특히 동남아 지역에 가서 서점에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대한민국 아동 학습 만화가 전 세계를 이미 석권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일본 아마존 학습 만화 베스트셀러 1위부터 50위까지 가더라도 한국 작품이 한 23개, 25개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해외에 석권하고 있는 이미 오프라인에서 검증된 이 비즈니스로 해외로 확장하고 진출해 나가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창업의 계기, 그리고 향후 미래 방향성이 될것 같고, 저와 비슷한 창업자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저희 만화들을 베스트 도전이나 외부에 이렇게 연재를 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만화들,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뭐였지? 철학자를 다루는 만화를 했는데, 이세계 환생물, 로맨스 일진물 가득해서 뇌를 쓰지 않는다. 이런 양질의 지식 만화가 많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댓글들과 고객 반응들을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 이상의 좀 사명감들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과거에 공부했었던 모든 방법들이 너무나도 싫었고요. 저는 이런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좀 변화해 나간다라는 그런 사명감들이 창업하고 점점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기존에 대한민국에서 엘리트 중심적으로 하는 이런 교육들을 혁신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노틸러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사명감에 굉장히 동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랩업할 때 마무리 말씀드리는 거는 사명감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큰 동기 모티베이션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칩니다.